여성연합회 공동대표 손주찬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달에 1차 미국 1인 시위를 마치고 이번에 지금 문재인이 방미를 할 때를 맞추어서 5월 달쯤에 2차 미국 1인 시위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2차 미국 1인 시위 가운데서는 제가 특별히 1인 시위를 하는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저 김정은, 저 집단학살 범죄자 김정은은 당장 잠수작전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2차에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가 미국의 특별히 마이클 폼페오 국무부 장관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이클 폼페오 국무부 장관님께 저희의 1인 시위가 보고가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특별히 국제 안보센터 전략 센터장님께서 저와 저가 1인 시위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를 국제 정세와 미국이 어떻게 북계를 다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명한 국제 안보센터 전략 센터장님께서 정말로 한수를 배웠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애국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과 목소리를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그러한 목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미국 1인 시위 여정이 마치고 난 뒤에요, 막바로 미국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래에 많은 애국자분들께서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이어질까, 안 그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핵협상을 맺을까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차 미국 1인 시위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절대로 저 북계 김정은과 다음에 맺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객기가 아니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고 난 뒤에 이란에게 요구한 조건들을 보면 앞으로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계를 어떻게 다루실 건지에 대한 예고편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란 측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조건을 제시한 게 상당히 저는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무제한 사찰하는 걸 넘어서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무제한적으로 사찰을 하겠다고 이란에 통보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이란과 동맹국을 맺고 있는 헤즈볼라, 시아파 테러스 단체들과 지원을 다 끊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미국에게 위협을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 북계 김정은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100배, 1000배보다 덜 위험한 이란에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저 북계 김정은에게는 핵협상을 맺는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런저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란에게 대고는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계 김정은을 대고 너희 군사시설도 무제한적으로 사찰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이클 폼페오 국무부 장관님께서 북계에게 인공위성도 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은요, 중장거리 미사일 엔진 체계를 모두 다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핵미사일을 뽑아내는 걸 넘어서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다 금지시키겠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근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못 짓게 하겠다,
CVID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경제적 지원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투자도 안 하겠다고 공표를 하신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근래에 북한에 있는 핵무기 20개를 뽑아내서 미국으로 반출시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북계에 저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미사일,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CIA나 오사드에서 모두 폭파가 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저 북계놈들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지금 북계놈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짧게 새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개를 뽑아내서 미국에 보냈을 경우에 분명히 미국 해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계놈들의 핵미사일의 모든 부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다 밝혀지면요, 지금 20개를 반출하겠다는 얘기는 북계놈들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하신 거지만 지금 북계놈들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저 중국의 짧게 새끼들이 다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시진핑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이 방미를 했을 때 이런 말도 했었죠. 문재인이 바로 보는 앞에서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우리 핵, 특별히 뭐 조건들에 관련돼서 아 들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의 문제를 두고 저 중국까지도 모두 다 제재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래에 미중 무역전쟁을 펼쳤을 때요, 두 달 만에 지금 중국의 경제가 빚 위에 빚을 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펼치고 있는데 두 달 만에 중국이 100길이 들었습니다, 미국한테. 그렇다면 북한을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손을 맞았고요, 이란도 손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북계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연히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인 시위를 갔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시더라고요. 국제적인 명분을 쌓는 데 저희의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저는 사실은 북계의 문제를 집단학살 범죄로 다룹니다. 집단학살 범죄는요, 국제법상으로 군사적인 작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학살 범죄로 R2P라는 또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콤바인해서 모가지가 잘린 인간이 바로 김일성의 절친이었던 리비안 카다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북계의 문제를 집단학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저 북계 김정은이 가장 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김정은은 집단학살 범죄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행정부 측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조만간 북계를 무너뜨리고 특별히 문재인, 또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던가 대북송금으로 분명히 여적제를 다 까발릴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만 여적제로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을 사용을 때리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 내에서 문재인의 이 폐악짓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의 제목을 형량이 높은 것들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재인을 저는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소를 하는 제목을 나치의 전범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집단학살 범죄로 저 문재인을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가운데 문재인의 폐악질이 집단학살 범죄자 김정은과 공모를 한 채로 사형 선고를 때리는 것들을 모두 다 생중계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주사파 세력들, 또 어줍지 않게 지금 저 문재인 문비어 창간을 부르고 있는 젊은 인간들이 다시 자신들의 눈을 뜨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쓸 수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러한 청년들이 뛰고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만주지역을 수복하고 연해주까지 수복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승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